학창 시절에 이 추억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또 제가 이 수련회 캠프파이어 촛불의식 매니아거든요. 집에서도 롤링페이퍼를 합니다. 불나요 그러다? 아니요 합니다. 그래서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촛불의식을 하면 어떨까 여러분께 제안을 하는데. 어쩔 수. 그리고 요즘은 옛날처럼 진짜 그 촛불 안 써요. 이거 써요. 그치 LED. 자, LED. 아, 이제 옛날 느낌 안 산다 이거는. 아 근데 이걸로 해야 돼요. 무드가 날이 이거 쓰면은 그 양초가 자기를 희생해서 이거 못 하잖아요. 배터리를 소모하면서. 배터리를 소모하면서. 네. 어유. 어 뭐야? 오. 우리 뭐 하는 거야? 이거 진짜 다 해보는 거예요. 아 그래요? 예. 어두워지고 이거 이...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. 아 맞아 맞아. 아 맞아 맞아. 아 그거구나. 이렇게. 그래. 아 다들 너무 귀여우시다. 네. 자 준비됐습니까? 네. 네. 아 해바라기. 오! 아 해바라기. 오! 눈물 난다. 내가 여러분의 손에 양초가 몸을 희생하며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. 사이비 교주 아니야? 아, 누가 그러시 그래? 누가 떠듭니까? 누가 떠듭니까? 아유, 남자구나. 아유, 남자구나. 내 밤 늦게 먹고 싶습니까? 아닙니다. 뭐로 만들지 말라니까. 아, 네. 너 때문에 껄찌를 먹어. 미안. 집에 계신 어머니를 떠올려 봅니다. 어느 작은 나라의 가난한 소년에게 악마가 말했습니다. 너의 어머니의 심장을 주면 널 부자로 만들어줄게. 어머니의 심장을 들고 악마에게 달려가던 소년이 넘어지자 심장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. 아들아, 괜찮니? 어서 내 심장을 가지고 가렴. 어서 내 심장을 가지고 가렴. 공공의적이네. 그치? 다 같이 어머니를 불러봅니다. 어머니! 어머니! 그런 목소리가 다시 왔습니다. 다시 한번 크게 불러봅니다. 어머니! 믿습니다. 믿습니다. 아이고. 지금도 저희를 위해 구사하고 계시는 어머니를 생각합니다. 너 원래 저런 목소리를 안 하던데. 원래 너는 어디 학교 나온 거야? 우리 올빼미 학교. 우정의 미래야 뭐야. 뭐 파는 거 같은데.